이제 광안상령으로 가나요? 네, 광안상령을 한번 보시죠. 일단은 광안 SK뷰 같은 경우는 진짜 에피타이저로 네. 저희가 한번 맛을 봤고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요즘 같은 커뮤니티 시설은 좀 부족합니다. 네. 네. 지금 볼 이제 광안상령은 광안상령 여가 디오션 요거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로 지어졌어요. 네. 보통 역세권 근처에 있는 또 바닷가에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주상복합 많잖아요. 네. 또 흔히 말하면 뭐 해운대권에서는 대부분 주상복합이고 그렇죠.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라서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참 이때까지는 이 강안동 일대에 이제 강안쌍용이 거의 외롭게 견인하다시피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강안자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드파인까지 들어오면서 이제는 좀 외로움을 탈피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광안쌍용 예가 디오션 도보 출입구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도보 출입으로 들어갈 건데 그래서 여기서 잠깐 브리핑하고 요즘 아파트 좀 비싼 아파트들이 그래요. 다 보안이 보안이라든지 이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아파트가 왜 좋은지 우리가 한번 잽싸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2014년 입주해서 11년 차입니다. 11년 차. 자, 11년 차고 동원 6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928세대, 약 1000세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커뮤니티라든지 그다음에 세대 수에 뭐 이런 것들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최고층수가 43층. 43층이니까 왜 아까 우리 그 강한 SKB 같은 경우는 36층이었잖아요. 못 넘어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기는 뷰가 거의 안 나오는데 여기는 43층이기 때문에 웬만한 간섭이 조금 없다면 다 보이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한번 보시죠. 확실히 이제 안에 들어오니까 조용해지네요. 네. 통과 간격도 좋고 네. 여기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 뒤에 있는 동이 101동이거든요 이제 101동 그 단지 배치도를 보면 101동이 약간 우리 102동부터 저기 107동까지 보면 조금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 약간 이 동만 약간 좀 툭 튀어나온 느낌이 드는데 이 동 자체가 보면 다 간섭이 되어 보이죠. 네. 간섭이 되어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한 저 위로 볼까요? 네. 동이 조금 차이 나죠? 네. 층이? 층이 차이 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4호 라인 이 4호 라인이 여기 지금 이 출입구 들어가는 데인데 여기서 쭉 보면 광안대교가 주탑은 안 보이는데 광안대교랑 사이뷰를 통해가지고 저기 우리 마린시티 이쪽까지 뷰가 보여요. 네. 그래서 광안대교 주탑을 보이진 않지만은 최고층으로 가면 이제 광안대교 끝으로 그 라인하고 이제 마린시티 뷰까지 보인다. 그래서 101동이 사실은 제일 여기서는 좀 동으로 따지면 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5구 타입 자체가 있는데 5구 타입 자체가 101동의 요 라인이에요. 지금 층이 나는 층이에요. 네. 그래서 5구 타입은 여기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84 타입이고 저 밑에 내려가면 이제 107동 그쪽 라인이 이제 대형 평수가 있는데 거기가 훨씬 좋겠죠. 근데 저는 어차피 조망권이 좀 잘 안 보이면 이런 저층에 있는 광장 조망, 공원 조망을 보이는 것도 괜찮거든요. 예, 일자형 배열로 이렇게 2동부터 쭉 되어 있는데 101동만 조금 틀어서 나오다 보니까 이 조망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 쌍용 예가 같은 경우, 디오션 같은 경우는 광장이 여기가 제일 큰 광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방감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근데 우리가 뭐 이 동네에 와가지고 뭐 아파트를 좀 본다면 사실 광안대교 조망 다 좀 생각하고 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통 여기 4, 5 라인 정도는 좀 어느 정도 바다 오션뷰 보충하고 나온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도 있고. 이것도 아담하다. 이것보다 네. 더 좋게 나와요. 12층에서. 그러니까 84 같은 경우는 고층 가면 한 뭐 20층대에서 30층대 이렇게 가면 바다가 나와요. 네. 비싸서 그렇죠. 이제 바다를 기대하고 왔다가
네. 가격 보고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네. 이 쌍용예가 같은 경우도 뭐 25평, 34평, 그 다음에 45평, 63평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근데 주 평형은 이제 35평이에요. 아까 오고타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1동 1, 2호 라인에만 좀 층이 낮게 39세대밖에 안 돼요. 거기는 가성비로 들어오라고 배치를 그렇게 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60평대 펜트하우스가 있거든요. 네. 63평이 3세대, 네. 65평이 1세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죠. 자, 여기가 이제 성근 시설인데, 보통 성근 시설은 이제 지하처럼 파가지고 이렇게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는 게 이제 그런 시설이죠. 여기에 보면 성근 시설 안에 굉장히 좀 다양한 그 시설들이 있어요. 뭐 경로당, 그 다음에 도서관, 독서실, 그 다음에 헬스장, 뭐 골프장, 뭐 이런 것들 등등. 요 커뮤니티 시설은 요 안에 다 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도 연결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가 지어질 때 층을 조금 높게 해서 전반적으로 평탄화를 다 만들고, 원래 평지인데 층을 다 높게 평을 만들었고, 신기한 거는 이 동과 동 사이에 보면 우리가 지상 통로가 있어요. 그냥 그냥 일반인들이, 입주민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이 사이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뭐 그런 개념으로 도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로도 있다는 거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기 드파인 공사 중이네요. 저기도 이제 공사 현장이 보이네요. 그 다음은 강한자이도 이제 6년, 5년차 아파트라서 얘는 11년차고 6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제 적어도 5년차가 되니까 비슷해 보인다 맞죠? 네. 도색만 보면 강한 쌍용은 최고가가 21년 4월에 16억 찍었던 어마어마한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103동 42층 뭐 E타입인데 타입이 E타입이 제일 좋아요. 아까 우리 101동도 봤던 저 4호 라인도 E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타입 자체가 여기는 E타입이 보면 바다 조망이 딱 보이는 이렇게 기역자가 있는데, 요 기역자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 게 E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 타입이 확실히 최고 층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실거래는 저층이 8억 중반에서 5층은 10억 중반까지가 거래되었어요. 보면 24년 9월에 102동 29층 E타입, 역시 E타입이죠. 그게 11억 7천까지 됐고, E타입이 뭐냐면 피난 안전층 있잖아요. 바로 아래층이 피난안전층. 완전히 로얄이 매물이 11억 7천에 거래됐습니다. 뭐 지금 나와 있는 네이버 매물로는 뭐 저층이 8억 4천부터 고층이 19억까지 나와 있어. 19억까지. 이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광안대교가 쫙 주탑까지 다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이 광안쌍용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광안자이도 그렇고요, 이 주탑이 깨끗하게는 안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중간중간에 요 앞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상업지나 요런 데 듬성듬성 나와 있는 그런 단독 호텔이나 숙박시설이나 아파트 있죠. 요런 것들이 우리가 시야에 톡톡톡톡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조망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마린시티 조망, 그 다음에 뭐 남천, 지금 보는 남천동 쪽에 보이는 조망, 이렇게 깨끗하게 안 보여요. 톡톡톡톡 뭔가 좀 튀어나와 있는 그런 조망이기 때문에 완전 깨끗하진 않다. 그래도 고층으로 가면 주탑이 싹 다 보이는 그런 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실까요? 네. 네. 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장점은 걸어서 해변가까지 갈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 맞습니다. 유일한 대단지 아파트 아닙니까? 이 바닷가를 보이는 것 또 좋고요. 바닷가가 안 보인다면, 조망이 안 보인다면 그냥 내가 걸어서 바로 도보권으로 5분이나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이런 아파트를 찾는 것도 저는 좀 좋다고 봅니다. 네. 자, 우리 고대장님이 학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하는데, 왼쪽 부분에 보면 이제 광안 초등학교가 아마 보일 겁니다. 네. 조금만 더 걸어가시면. 여기는 광안 초등학교, 그 다음에 한바다 중학교, 중학교가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뭐, 한 7분 정도?
이 정도 걸리는 걸로 네이버 지도나 우리 카카오 맵에 보면 이제 그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호선 역세권도 뭐 5분 이내, 그 다음에 해수욕장도 한 5분 정도, 학교도 조금 더 빨리 가면 한 5분 정도, 뭐 그 정도 거리에서 약간 다 5분 이내에서 딱 다 보이니까 저 이제 강한 초등학교가 보이네요. 한번 찍어주실래요? 네. 초등학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네, 광안 초등학교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한바다 중학교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있고, 그래서 학교 중학교까지는 충분히 그냥 안전하게 인접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뭐 광안 초등학교를 직접해서 이렇게 좀 삼각형 모양, 삼각형 이제 한 토르 모양, 망치 모양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광안 5구역이 또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개발 자체가 좀 멀었긴 하지만은 그래도 광안동하고 수영 인근으로 해서 초기 재개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광안리 해수욕장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7구역 같은 거. 뭐 S구역하고 우리 7구역이 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S구역하고 별도로 7구역이 단독으로 이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구역도 있고요. 그 다음 5구역도 있고. 그다음 쭉 수용료를 따라서 뭐 10구역, 그다음에 A, B 구역, B 구 A가 10구역이죠. 그다음에 밀락 지구하고 이렇게 쭉 완전히 그 다 개발되거든요. 그다음에 광안 6구역, 그 이번에 그 센텀 광안 센텀 비스타 동원 그 있잖아요, 광안 그거 바로 옆에 있는 게 또 광안 6구역이고. 그래서 이 수용역부터 해서 광안역 이쪽으로 개발이 좀 많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예정이 조금 많이 남았다. 왜냐면 초기 재개발부터 시작했던 동네라서 아마도 뭐 10년 이내 빠르면 뭐 빨리 진행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이 지역 자체가 향후 10년 혹은 10년 이후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옛날에는 그냥 쌍용예가 이 한 덩어리가 그냥 우리 옛날에 뭐 그 장전 내면처럼 그 단지 하나가 리딩을 했던 그런 지역이라면 얘도 쌍용예가 얘 혼자 16억 가고 막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변에 아파트들이 다 들어오면 굉장히 주거로서 좀 각광받는 그런 지역이 될 겁니다. 그래도 입지는 광안쌍용이 제일 좋다. 역과 그 다음에 학교 이용, 그 다음에 바닷가 조망권 뭐 여러 가지. 대신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구축으로 되겠죠. 지금도 14년 5년 차인데 이제 그죠. 그래서 오늘 단지 내 한번 쭉 보면서 실거주나 혹은 이제 뭐 내가 투자를 한다면 우리 임차인들이 얼마나 좀 살기 좋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느껴보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주변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거랑 좀 합쳐서 여기에 좀 미래도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야, 저기 도로 보이나요? 저 도로 탁 가면 이제 바로 학교거든요, 그죠? 네.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죠, 이제. 그죠? 광안 5구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2,000세대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대단지거든요. 근데 조합원 수가 한 1,500명 돼요. 아. 그래서 사업실, 뭐 사업성이 막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대부분의 이 지역에 있는 재개발들이 다 조합원들이 많았습니다. 광안자이도 그랬고요. 에일리네들도 그랬고, 뭐 드파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정도 된다. 강한호가 위치적으로는 참 좋은데, 네. 밀락삼이 막고 있어서 또 미래에 좀 불안성이 있고. 맞습니다. 또 강한7이 또 초등학교 접근성은 좀 떨어지는데 막고 있는 게 없어서 S구역이랑 7구역이 또 그런 장점이 있네요. 이 동네는 또 초등학교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비후가 중요할 거니까. 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아마 조합 설립이 될 겁니다. 맞죠? 강한 5구역이. 강한 5구역이 내년 정도면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 설립되고 이제 시공사까지 딱 선정이 된다면 진짜 그때부터는 강한 5구역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광안 7구역 같은 경우는 광안리 해변 바로 뒷블록에 이렇게 위치했는데 걔는 한 1700세대인데
얘는 조합원이 한 1,100명 정도 돼요. 사업성은 얘가 조금 더 좋죠. 좋긴 한데 거기에 좀 난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초기 재개발 이제 소식을 듣고 좀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되다 보니까 좀 쉽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위치가 좋은 만큼. 자, 어린이 놀이터도 이렇게 단지에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보는 요 방향 있죠? 요 방향. 네. 자, 1동, 2동부터 6동까지 요 방향이 제일 좋은 방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래도 광안리 쪽으로 바라보는 세대가 다 요쪽 세대거든요. 네. 네, 여기가 이제 거실 방향입니다. 빼놓고 갔는데 이제 6동 요거하고 5동 예. 6동 자체가 이제 여기가 이제 대형 평수가 있는 동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좀 간섭 자체가 없죠. 그죠? 간섭 자체가 없다 보니까 106동에 대형 평수가 이렇게 있고, 제가 예전에 진짜 이제 광안 쌍용래가 예, 디오션을 봤을 때 45평에 너무 살고 싶어 가지고 진짜 제 꿈에 좀 실거주 아파트로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45평 자체가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45평이 지금 보니까 14억 5천? 그렇죠. 네. 14억 5천. 최고가가 21년 11월에 16억 7,500을 찍었어요. 45평이. 그래서 최근에는 뭐 한 10억부터 14억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유, 저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꿈에, 그러니까 제 최종적으로 꿈의 실거주 아파트로 가져가셔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대형 평수는 앞에 가리는 것들이 나오더라도 초고층 정도에서는 가리는 것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11년 차면 뭐 딱 무르익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외관을 한번 칠한 거죠? 아마 도색을 한번 칠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연식을 못 느끼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분양 당시 진짜 깜짝 놀리는 거였어요. 옛날에 분양가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한 14, 5년 전에. 그러니까 분양했으면 한 3년 더 했으니까. 4억?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평당 1,100만 원. 네, 그러면 3억대였겠죠, 그죠? 네,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올랐던 거는 그때 당시로는 여기가 개발이 사실은 거의 아파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입지를 내가 볼 줄 좀 알고 뭐 미래 가치를 내가 좀 안다면 분양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전에 3억 뭐 평당 1,000만 원이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 좀 고가 아파트에 속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로 그냥 일반적인 진구 중 뭐 다른 구역에 있었으면 한 평당 한 700, 800 이렇게 분양했으니까 그렇게 뭐 비싸지도 그렇게 막 싸지도 않은 딱 그런 적정한 분양가였는데 굉장히 그래도 인기 많았습니다. 분양할 때 어쨌든 원분양자가 최고의 승리자. 요거 분양할 때 비슷한 시기에 남천동의 코오롱 하늘채가 얘보다 조금 더 비쌌어요. 이미 코오롱 하늘채는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코로나 할지보다 조금 더 싸게 분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겠죠. 아니, 남천동이 더 좋은데, 여기 강안동에 뭐 있다고, 뭐, 이렇게 좀 비싸게 하겠냐,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랬던 사람들은 땅 치고 후회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동이라 하면 103동, 104동. 우리 보는 이제 정면을 보는 103동하고, 여기 보는 104동에 중간에 보면 요 이 타입들 요게 톡 튀어나온 거 있죠? 요런 게 이 타입이거든요. 요런 타입이 달려? 그렇죠. 요런 타입들이 확실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되니까 한 3호 라인 요런 것들 확실히 개방감도 좋고,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좀 밭이죠, 그죠? 면적이 앞동에 좀 밭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조망권이 보이는 조망권이 좀 다 2호 라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2호 라인 같은 경우는 뭐 작은 방 같은 데 이런 데로 보면 벽이 똑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좀 그렇고. 그래서 3, 4, 요 라인이 확실히 인기가 많죠. 라인으로 치면. 네.
그래서 가격 차이도 편차가 심합니다. 우리가 딱 걸어보니까 확실히 일자 배열에 있는 단지가 확실히 조망권을 좀 뽑기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생활하면서 커뮤니티 시설에 이용하기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얘도 이제 10년 확실히 넘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아 그래도 좀 무럭무럭 자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그죠? 예. 네. 야간에 이렇게 조명도 켜놓으면 굉장히 좀 아늑한 그런 모습도 보일 거고, 저기 보니까 또 공사 현장이 또 보인다, 그죠? 네. 자꾸 이 쌍용이, 광안 쌍용은 안 보이고 저 공사 현장만 보이죠, 그죠? 예. 네. 이런 대형 관광지 광안리에 이렇게 아늑한 주거 공간이 있다는 게 만족도가 엄청 높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얘가 2013년도에 분양할 때 그 쌍용 건설이 부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때 입주가 이제 한참 공사 중이었거든요. 얘가 2014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13년도에 막 쌍용 건설 막 부도 사건이 일어나고 회생 절차 막 이렇게 했을 때 불안한 마음에 이거를 좀 급매로 파셨던 분들도 많았다고 저도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파신 분들은 정말 맞죠. 엄청난 후회를 하겠죠. 그때 또 반대로 사신 분들은 엄청난 좀 행운을 좀 가지셨을 거고, 그죠? 일로 쭉 가시죠. 의외로 광안리 쪽이나 해운대 쪽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변이 좀 번잡하다. 워낙 관광객들이 많아서 좀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시끄럽다 하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광안 쌍용 예가 디오션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주변의 관광지치고는 그렇게 막 좀 이렇게 정신 사납거나 뭐 소음이 들린다? 뭐 이런 느낌 못 받았어요. 그냥 일반 아파트처럼 그냥 단지 내 조용하고 좀 연식이 확실히 묻어나는 딱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비가 오나? 아니요. 그런 단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강한 쌍용 북쪽 입구로 나왔습니다. 네. 북측 입구. 자, 정면에 보시면 또 행정복지센터가 있죠. 확실히 이런 복지센터가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다고 봅니다. 네? 맞아. 그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도 옮겨갖고. 얘가 옮겨요? 네. 그래서 좀 아쉽다 이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여기 뭐 들어오는지 후적지 개발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여기 자, 그래서 주변으로 보면 다 주택가입니다. 저쪽 방향으로도 서쪽 방향도 그렇고요. 우리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또 주거시설이 좀 많은데 어쨌든 개발이 다 되는 곳입니다. 이쪽은 7구역, 이쪽은 5구역 이렇게 개발이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 쌍용예가 입주할 당시, 지어질 당시로는 진짜 나홀로 아파트 느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드파인이라든지 광안자유가 들어오기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사실 또 이게 도로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나홀로 아파트 느낌이 들지만은 확실히 주변에 개발되면 완전히 주거 밀집도가 높고 그 다음에 주거 인프라가 좋은 그런 아파트로 저는 확실히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걸어봤지만은 확실히 강원 쌍용예가 디오션은 우리가 세대를 못 봐서 그렇지 고층으로 가면 그리고 어느 타입에 따라서 확실히 광안대교 조망은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 한 12억, 3억 이렇게 좀 이미 지금 가버렸고 제가 최근에 봤던 101동에 30평대, 36평대 매물이 30평대, 34평 매물이 9억 8천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그거 정말 탐나더라고요. 9억 8천. 9억 8천에. 네. 그것도 이제 중고층이에요. 중층 이상이에요. 그거를 제가 보면서, 와, 아까 얘기했던 그 광안대교 주탑이 딱 거기서 끊기는, 딱 그 조망. 광안대교와 그 마리시티 쪽 라인. 그렇게 보이는. 딱 그 정도 뷰인데 앞에 쭉 뚫려있으니까 너무 개방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보고 싶다 했는데 야간에는 못 봤고요. 여기에 진짜 좋은 도어수, 특히나 106동에서 105동에서 대형평수 같은 경우는 저 넘어서 용호동 W 있는 이기대 쪽부터 해가지고 마린시티까지 진짜 이 파노라마 뷰로 이렇게 쭉 잘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곳은 진짜 몇 개 없어요. 우리 부산에서 아파트가. 그래서 광안쌍용 예가 디오션은 조망권으로는 진짜 좋다. 그걸 확실히 제가 인정을 했던 아파트입니다.